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해. 경찰에 자주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지금 사실 뒷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형이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다 됐다. 마엑스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이 지난 3차 입장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후 오늘 6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경찰은 본명 권지용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소변, 모발 채취 감정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균에 의해 권지용은 지난달 22일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이후 이번이 처음 진행되는 조사인데요. 마엑스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성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권지용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확보하고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권지용에게 마엑스를 건넨 현직 의사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권지용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NS 및 유튜브를 통해 떠도는 마엑스로 인한 이상행동이라고 올라오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몸동작들이 많았는데요. 평소의 습관인 스트레칭인지 아니면 마엑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인 증상인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나오겠죠.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